오늘 20가지 4차 예비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무총장인 장병식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셔서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요즘 그 경비지도사 시험이 고시보다 어렵다는 그런 그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셨던 그 많은 분들이 이 자리를 오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셨지만은 네, 못 오셨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서 네,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십니다.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믿으며 충성을 다할 것은 굳게 다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이제 20대 때 또 패스하신 분들 계시고 그 전에 패스를 하셨는데 이제 기회가 안 돼서 교육 못 받으신 분들 여기 오신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딴 데보다 젊으신 친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 분은 저한테 아시는 분은 또 이제 대령으로 예편에 오신 분도 계시고 우여곡절 끝에도 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겁니다. 나중에 저 내일 보면 개인 소개 시간이 있을 겁니다. 소개 시간을 통해서 각자 우여곡절이 어떤 내용인지 그런 여러분들 같이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갖게 되시겠습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40대 시간을 받게 되어 있는데 받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경비 지도사에서의 역할이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쉬우냐? 또 이제 여러분들은 시험은 패스였지만 2차 과목은 통과했지만 또 2차 가문은 경비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권위도 남아있죠. 제가 지금 본인 회피에서도 유일하게 경비 지도사들의 권위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본 현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 회원 수가 많아야 나름대로 정치권이나 국가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되겠죠. 아무튼 만들어가지고 자,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 예, 새해 그 부분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수업은 우리가 그 2019년도로 활기차게 열기 위한 기간으로 그 기계경비 개론보다는 아무래도 최고급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을 강의하시는 분은 그 서울 경찰청에 모두 사범으로 전국의 경찰관을 직접 모두 기도하셨던 분이 지도사 협회에 해보시면 감사합니다. 고속차량을 해서 저속을 틀면은 뒤꿈치가 들려요. 뒤꿈치가 조금 들리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뒤꿈치가 들린다면 발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뒤꿈치가 1mm 이상 떨어지면은 힘이 없어져요.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신가요? 반드시 이게 좀 말씀드릴게요. 안 하실 거죠? 담배 들어가야 되는데 하겠어? 자,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항상 승리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으시나요? 잘 안 들으시나요? 시설정비 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시설정비는 혹시 기계경비 자격증 가지신 분인가요? 오늘 제가 이제 국제공영부 한국 본부장으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라이센스는 미국 심장에 BS 인스트럭터 자격을 가지고 있어왔습니다. 저희 이제 경찰과 수강이 정도인데 어떻게 길을 걷다 보니까 또 이 일이 되고 저도 지도사 시험 1일 때 합격했습니다. 혹시 1일 때 합격하신 분 계세요? 그때 그거 확인하지 말고 자 의식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바로 예 구조 요청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뭐 경기 남부 쪽에 한 15명, 경기 북부 쪽에 한 20명에서 200은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인접 치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주 선지가 있으면 인접 치. 북한에 사는 자격 지름이 이거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좀 그렇게 감으로 운전을 하신지 갑자기 걱정이요. 와, 막 그런 거 기억해서 학교로 나갔을 때 그 기쁨. 자, 1번부터 23번까지는 지금 보라색 역차를 있습니다. 다 퇴근하셨습니까? 네, 예. 약간 들릴까요? 또 오셨는데 그냥 헛된 시간을 남겨서 아주 많은 분들의 어떤 노력이 들어간 그런 그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배워가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안착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그 아시아 직업, 항공 직업병원학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절충공사다.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와 까만색. 공항에서 이거를 뭐 다른 업무도 많이 했지만은 어떤 공항 근무를 한 30년 넘게 했어요. 우선 저 문형 탐지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문형 금속 탐지기예요. 그 사진은 그 청장이 매일 책도 찍어서 점심 옆에 올리더라고. 경찰은 아, 그거는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아니.
사람 이름만 보이는 거. 조사 제목료요 제20 다시 하나 네 시도식을 시작할 예정이 이거 그 지금 서서 말씀하시는 분 다 자기 안 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에 시작했던 교육이 2019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4시간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지도사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교육 전에 경비지사의 경비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지금 현재 바라보는 생각하시는 견해가 상당히 다르시죠? 예. 뭔가 경비 지도사로서 할 일이 이제 생겼다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드시죠? 느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경찰 청장 자격을 가지고 경비지사 기본교육이 교육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협회와 함께 시작을 의미하고 이제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경지로 또 좋은 자리에 하면 이제 좋은데 지금 서울청에 우리 직무교육 그 양식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양식이 지금 표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직무교육은 되어 있는데 순회 점검이 아직 예정 중이라 제9조에 의거 본협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제20-1차 경비지도사 기본교육 이수 과정에서 투철한 참여 의식과 봉사 정신으로 사회 모범이 되었기에 표창장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4일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홍춘표 경비지도사협회 회장 홍춘표 대로 2019년 1월 4일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홍춘표 대로 2019년 1월 4일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홍춘표 대표 네. 같습니다. 2019년 1월 4일 한국경비지도사협회 회장 홍춘표 대표 애기 네. 있는 동안 오, 여기 웃으시네. 너무나 제가 좋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 오늘 기본 교육도 끝나고 기분 좋으니까 파이팅 한번.